정영주의 카 출타. 안녕하세요. 국화 드라이버 권용주입니다. 낮에 에어컨 켤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 히터 켜는 분도 있는데 초창기에는 에어컨도 히터도 없었습니다. 추울 땐 외투에 장갑에 꽁꽁 싸맨 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운전사는 운전석 밑에 숯불 화로까지 가지고 다니다 차를 훌러덩 태워먹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스타트 카톡 히터, 우리말로는 난방기입니다. 히터를 처음 만든 회사, 지금은 사라진 미국의 패커드 자동차입니다. 애틋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데, 1916년 창업자 제임스 패커드가 차 안에서 취해 떨고 있는 부인을 위해 번호식, 이른바 연소식 히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부인을 사랑했나 봅니다. 하지만 휘발유 태우다 보니 화재가 일어나는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온수식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자동차 라디오 전문 프로그램 YTN 라디오의 권용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반도의보라 김윤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인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 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 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명차들의 향연, 그들의 역사를 말한다. 브랜드 스토리. 명차 중에 명차. 명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만든 브랜드 스토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브랜드 스토리에서 자동차 브랜드를 낱낱이 파헤쳐 주실 분, 자동차 블로거, 니 차도 기어, 내 차는 변속기. 블로거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높죠.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자동차 담당 기자, 최진석 기자, 니 차도 기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최진석입니다. 그 진석이 참진자의 돌석자인가요? 아닙니다. 보배진의 필석입니다. 참돌이 하려고 그래드릴까요? 아닙니다. 자, 브랜드 스토리 오늘 미니군요. 예, 오늘은 영국의 국민차 미니입니다. 자, 오늘의 브랜드 스토리 미니입니다. 미니, 그것이 궁금하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자동차 브랜드 미니. 단단한 차체, 날카로운 주행 성능. 크기는 작지만 내로라 하는 스포츠카와도 서슴없이 경쟁을 벌이는 당찬 녀석, 그 이름 미니. 끝이 아니다. 위트 넘치는 마케팅 전략으로 전 세계 폭넓은 마니아와 팬층을 형성했다. 실용적인 차부터 모터스포츠와 패션 무대까지 점령해버린 미니. 올해로 설립 55주년을 맞은 이 브랜드는 과연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평범함을 거부하는 브랜드 미니. 지금부터 알아본다. 오늘의 브랜드 스토리 미니. 브랜드 스토리는 특별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 저희도 궁금한 것이 많거든요. 대놓고 물어보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 담당자도 이 자리에 인비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네, 초대했죠. 네, 초대했죠. 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니코리아 작은 한국 원성민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키가 몇이에요, 키가? 183입니다. 오! 최진석 기자는? 조용히 하세요. 그렇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그만! 저희의 장안의 화제 방송, 이 권영주의 카조타 청취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줬어요. 저희가 미니의 마스코트인 불독 인형 스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아, 스파이크! 아, 그 이쁜 인형. 배구의 강 스파이크. 그 다음에 뭐 야구 할 때 신는 스파이크와 뭐 이런 겁니까? 표현 방법은 똑같은데요. 네. 저희 마스코트의 이름이 스파이크입니다. 아, 불독 인형. 네, 불독 인형. 되게 이뻐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자, 스파이크를 다섯 분께 저희가 주기로 하고요.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니는 뭐뭐뭐 하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는데 권영주의 카조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미리 공지를 해드렸더니 몇 분이 올려주셨어요. 미니는 워너비다. 미니는 세컨드다. 아하. 미니는 가장 영국적이다. 미니는 장난감 같지만 성능은 최고다. 미니는 내 첫사랑이다. 아, 미니는 작지만 강한 차. 이게 다 미니코리아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일단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원성민 매니저가 문자 돌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물어보죠. 우리 저 최진석 기자. 네 차도 기어. 내 차는 변속기. 미니는? 미니는 맛있다. 맛있다. 아, 타면 탈수록 맛이 있는 차. 아, 그렇군요. 처음 탔을 때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빠지면 또 이게 맛에 헤어나서.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우리 저 원성민 매니저. 미니는? 미니는 즐겁다. 즐겁다. 사실 그 대단히 평범한 대답이에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형님에게 미니라? 우리 딸이다. 딸? 따님? 따님? 아, 예. 아, 따님 우리 딸 미니 이름이 미니입니다. 아. 그래서 미니는 용주 딸이다. 권민입니다. 네, 제발 좀, 좀 아빠 말 좀 들으면 좋겠어요. 자, 50원 2부가 되는 샵 0945,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미니는 땡땡땡이다. 선물로 미니의 마스코트 스파이크 불독 아주 이쁩니다. 인형 드리겠습니다. 자, 니차두교 최진석 기자 브랜드 스토리 미니편. 미니의 첫 번째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네. 미니는 진짜 작은 차인가? 아, 온 매니저님 진짜 작나요? 안 요즘 작어, 안 작어. 요즘 미니를 보면 크기가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미니는 작습니다. 안 작아, 안 작아, 안 작아, 안 작아요. 하지만 이제는 미니는 더 이상 미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미니가 더 이상 미니가 아니다. 최초의 미니는 1959년 출시가 됐는데요. 네. 당시 미니의 차체 길이는 3,050mm에 불과했습니다. 3,050mm. 네. 국산 경차 모닝에 비교를 해보면 모닝의 경우에는 3,595mm. 그렇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작은 차였는지. 모닝보다도 작은 차였네요. 정말 작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미니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차체에도 조금씩 커졌고요. 네. 올해 4월에 출시된 뉴 미니의 경우에는 차체의 길이가 3,821mm입니다. 최초의 미니는 모닝보다 작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모닝보다 큰 미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자꾸 커지면 이 미니만이 갖고 있던 개성이 어떻게 좀 희석되는 건 없나요? 그렇죠. 미니가 자꾸 커지면 라지 돼야 돼요. 아, X라지. X라지. QX라지. 미니는 미니 아버지인 알렉 이시구니스가 처음 설계했던 당시의 개성을 아직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5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역사와 전통이 미니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다져주고 있습니다. 야, 벌써 55년이나 됐어? 네. 미니를 보면 이제 최초의 미니가 갖고 있던 이 동그란 헤드램프 또 박스형의 이 해치백 디자인 특징을 오늘날의 미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센터페이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자리 잡은 둥근 계기판도 최초의 미니가 갖고 있던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벌써 우리가 그 미니는 땡땡땡이다. 네. 이렇게 이제 올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벌써 막 올라와요. 125님이 미니는 겉모습은 여자, 달려보면 거친 남자. 예. 아, 괜찮은데. 맞아, 맞아. 7314님이 미니는 완소 장난감. 아, 완전 소중한 장난감. 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원매니저께서는? 저는 겉모습은 여자, 달리면 남자.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뭡니까? 네, 두 번째는 미니가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가? 아, 프리미엄이냐? 이거 고급차냐? 예, 예. 고급차냐?
미니가 이제 대당 판매 가격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만만치 않아요. 네. 우리 저 원 매니저 연봉이?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가격대가 우리가 흔히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양산차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아주 잘 팔리는 고급차란 말이죠. 이게 세상 프리미엄 브랜드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최 기자? 네, 형님 말씀대로 이 미니는 동급의 공식 방송에서 형님이라고 권 기자님 말씀대로 미니는 동급의 다른 차량보다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습니다. 맞아요? 네. 확실합니까? 비싸니까. 좋습니다. 네. 하지만 처음에 미니의 시작은 그렇지가 않았기에 이 점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영국의 국민차로 등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코미디언 미스터 빈. 미스터 빈. 미스터 빈이 이제 영국의 국민차를 대변해 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싼 차였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어쩌다 이렇게 고급차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미니의 탄생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미니를 창조한 알렉 이시고니스와 스위즈 전쟁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렉 이시고니스는 미니를 개발한 사람, 미니의 아버지로 뭐 워낙 유명한데 이 전쟁, 스위즈 전쟁은 뭔가요? 1956년 이집트 압델 나세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스위즈 운하를 국유화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랬어요. 그러자 당시 스웨즈 운하의 경영권을 갖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고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스웨즈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중동과 유럽 간 원유 수송의 동맹 역할을 하던 스웨즈 운하가 전쟁으로 봉쇄되면서 원유 공급이 줄어들고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자 작고 연비 좋은 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고 자동차 회사들은 당연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를 출시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미니가 등장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 이건 뭐 참 재미나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네. 재밌죠. 재밌는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미니는 땡땡땡이다. 계속 보내주고 계시네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는데 8500님이 미니는 왕왕왕 미니만의 엔진음. 장난 아니죠? 장난이죠. 자, 4872님이 미니는 여왕님의 애마. 영국 여왕의 차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눌님의 차이기도 합니다. 아, 이분 거의 그 남편분이 노예 정신으로 부인을 모시고 삽니다. 아, 부럽네요. 좋아요. 부럽네요. 그래요. 사실 뭐 저랑 정신은 똑같습니다. 저는 거의. 자, 어쨌든 네. 이렇게 불경기 고유가 때 경차가 잘 팔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 영국 서민의 발이었던 미니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모터 스포츠에서의 활약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몬테카를로 랠리의 그 우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니는 차체가 작고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핸들링까지 날카로웠고요. 이에 주목한 영국인 존 쿠퍼가 미니를 개조해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인 몬테카를로 랠리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하면서 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존 쿠퍼가 이렇게 튜닝 작업을 한 미니는 양산차로도 이어졌는데요. 이게 바로 미니의 고성능 모델인 JCW입니다. JCW. 네. 존 쿠퍼 웍스. 존 쿠퍼가 작업했어요. 그렇죠. 말씀 주시죠. 존 쿠퍼 웍스. 좋다. 몬테카를로 랠리는 지금도 월드 랠리 챔피언십, 그 요즘 현대차도 활약하고 있는 WRC에서 시즌 첫 경기가 열리는 모터스포츠의 성지로도 꼽힙니다. 그 몬테카를로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아,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아무도 안 가보고 몬테카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아, 말로만 많이 들었죠. 우리 셋 다 못 가본 거네. 자, 그럼 우리 셋이 다음에 몬테카를로. 네. 미니차가 랠리 추천할 때 네. 한번 가보는 걸로 약속을 하시죠. 현장에서 다시 한번 네. 라디오를 하는 걸로.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네. 미니는 이 주행 성능을 얘기할 때 네. 고카트라고도 얘기를 하래요. 고카트. 네, 고카트와 네. 비슷하다. 네. 네, 고카트라는 차량은 그 차체 뼈대 위에 엔진과 스티어링 휠 그리고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만을 장착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자동차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 구조는 단순하지만 즉각적인 핸들링과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그렇죠? 미니가 네. 바로 이러한 특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고카트 필링이라고 고카트. 말을 합니다. 아, 자동차 경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카트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핸들링 기술을 가장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아이톤 세나, 그렇죠. 미하엘 슈마어, 그렇죠. 세바스찬 베텔 아~ 이런 뭐 F1 최고의 선수들이 그분들하고 다 연락하십니까? 가끔 뭐 카톡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니 차도 기어입니다. 예, 농담인 거 다들 아시겠죠? 예. 아, 진담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세바스티안 페테라고는 아니 그 세바스티안 페테라고는 예. 정말 얘기 나눴습니다. 아, 저도 했어요. 예. 제가 사인 한번 해달라니까 네. 아, 시간 없다고. 저는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하이 그랬죠.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4372님이 미니는 감상품. 갖고 싶지만 5인 가족 가장인 제겐 실용적이질 않죠. 그저 바라만 볼 뿐. 싱글이었다면 사겠다만. 아 이게 참 이게 와닿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이게 정말 아니 미니를 끌고 골프장 오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골프백을 안고 오셨어요. 거의 안고 왔어요.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많은 필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이렇게 나왔던 게 이제 컨트리맨. 컨트리맨. 클럽맨. 촌놈. 클럽맨. 네. 네. 촌놈. 촌놈. 멋진 촌놈. 자, 최 기자. 다음 주제. 다음 세 번째 주제 역시 이 프리미엄 브랜드와도 관련이 있는데 바로 미니를 입는다? 미니 옷입니까? 입게? 근데 입습니다. 이게 패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니 지금 원매니저는 양복을 입었는데요? 네. 매니저님, 네. 패션하고 관련이 있죠? 네, 있습니다. 미니는 자동차 브랜드이지만 패션과도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미니스커트가 자동차 미니로부터의 영감을 받은 패션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좀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예, 예. 1960년대 영국의 디자이너 메리 퀀트가 작은 차 이 미니를 보고 이를 패션에 적용해 처음 미니스커트를 내놨습니다. 아, 그게 미니스커트예요? 네. 이 파격적으로 짧은 길이의 이 스커트는 1, 20대의 젊은 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이로 인해서 1960년대 영국 런던이 프랑스 파리를 제치고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잡게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미니가 정말 좋은 일 한 거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네 번째 주제 뭡니까? 네, 마지막 주제는 미니의 미래는 과연 밝을까? 이걸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니가 그 영국 자동차 산업이 사실 침체기 겪으면서 함께 판매 부진에 시달렸었거든요. 2001년에 BMW그룹이 인수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BMW그룹이 인수된 다음에 지금 전성기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미니가 이 전성기를 왜 맞게 됐느냐. 이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미니는 총 7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 2개짜리의 미니 쿠페, 길이가 길어진 클럽맨, 덩치가 큰 미니 컨트리맨, 네. 그리고 고성능 미니 JCW 모델들이 라인업이 있고요. 엔진, 이거 다 더하면 한 30개가 넘죠? 엔진과의 조합까지 고려하면 30개가 넘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신차 하나 나왔죠? 국내 지난 4월에 내놓은 뉴미니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세 번째 풀체인지가 된 모델인데요. BMW그룹이 인수한 이후로부터 가장 큰 특징은 차체 크기를 이전보다 키워 실용성을 높였고 3기통 엔진을 출시해 연비도 한층 개선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최 기자, 네. 3기통이라는데요? 3기통이면 예전에 마티즈 티코 이런 게 3기통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네. 이 3기통 하면 아무래도 출력 배기량이 작으니까 출력도 좀 낮고 힘이 딸리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배기량은 1500cc지만 충분한 출력과 토크를 갖춰 미니 본연의 주행 성능을 잃지 않도록 개발됐습니다. 복합연비가 리터당 19.4km. 와, 19.4? 네. 제가 지난주에 이게 복합이죠? 복합입니다. 고속도로는 20이 넘는 얘기잖아요. 22예요. 22? 네. 22? 네. 와.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실제로 타봤는데 네. 고속도로 타고 영암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와. 힙컵 밟았는데도 15 이상이 나왔어요. 와, 대단하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브랜드 스토리 두 번째 시간 미니였는데 미니. 저는 개인적으로 수혜주 전쟁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짧은 미니스커트. 역시 아직 젊음이라 네. 아, 좋아해요. 미니가 없었다면 얼마나 아무렸을까. 아, 좋아요. 생각이. 최진석 기자. 아, 네 차도 귀여. 내 차는 변석기. 오늘 수고 많이 했고. 원성민 매니저. 상품기획팀. 맞습니다. 가격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는 땡땡땡이다. 잊지 마세요. 오늘까지 권용주의 카조타 트위터 페이스북에 미니는 땡땡땡이다 라고 올려주신 분 중 다섯 분 선정해서 저희가 미니 마스코트 불독 인형 스파이크 드리고요. 그리고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아, 올라왔네요 또. 계속 올라왔네요. 1816님이 미니는 소형차계의 잡스. 아, 혁신이라 부르죠. 뽑아주세요. 불도 갖고 싶어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뽑아드리겠습니다. 니차독이요. 원성민 매니저.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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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조타를 위해서 한 말씀 외쳐주십시오. 재밌다 카조타. 시작. 재밌다 카조타. 베스트 드라이빙의 동반자 권영주의 카조타. 자동차에도 이런 연구가? 자동차
이색 인터뷰. 오늘 자동차 부품 연구원 연구원분들과 오묘한 자동차의 세계 파헤쳐보겠습니다. 두 분의 고위직이 나오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노기환 센터장님, 정찬황 연구위원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본부장님, 네. 우리 정찬황 본부장님, 네. 자동차 부품연구원 뭐 하는 곳입니까? 예, 네, 저희 자동차 부품연구원은 1990년에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기술 지원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시는 중소기업들 정찬학 본부장님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해 드립니다. 만능 부품 해결사입니다.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얘기해 주실 건가요? 우리죠. 우리 센터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핸들 조작이라고 하죠. 그 조향 장치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조향장치가 뭐냐? 자동차의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조향장치이고, 왼쪽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리고, 네. 오른쪽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정찬환 본부장님 평소 운전 많이 하시죠? 예, 예. 네. 저희들 현재 연구원이 천안에 있기 때문에 네. 한 100km 정도를 운행해서 갈 때 직접 운전하시죠? 네, 직접 운행할 때도 많습니다. 조향을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드라이브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그럼 나름 코너링을 구사하시면서 라이드 핸들링을 예. 하신다는 말씀인데 예, 예. 얼마나 이게 빨리 어떻게 발전한 거예요? 센터장님. 근데 이 조향 장치가 실질적으로 일반 자동차 무게를 볼 때 한 예. 2000kg 정도 되는데 실제로 바퀴 하나당 한 600kg이 가해집니다. 무게가. 아, 그렇죠. 좌우를 합치면 1200kg. 그것을 어떤 조향 장치를 통해서 핸들을 움직여서 휠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려면 뭔가 그 힘을 증폭시키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계식 조향 장치는 예. 그냥 단순히 운전자의 힘만으로 조향 핸들을 그렇죠. 했지만 예. 팔에 근육 생겨요, 오래 하면. 예,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링크에 그렇죠. 뭐 유압 펌프라든가 예. 모터를 이용해서 보조 동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힘을 뭔가 줘야 돼요. 예, 도와주는 역할을 예. 하는 장치가 개발되어서 많은 차량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즘에는 말이죠. 핸들에 이것저것 뭐 많이 달려있어요. 기능도 다양해지는 것 같고. 예, 여기 이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또는 뭐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그 다음에 운전 상황에 따라 조향 기어비를 변화시키는 능동 전륜 조향 장치. 아,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네, 기능들이 네.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기능들이 적용된 사례 차종이 있습니까? 우리 센터장님? 예, 있습니다. 좀 전에 운전자 취향에 따라 핸들의 조향력을 변화시키는 네. 기능들은 네. 작년 2013년에 H4를 통해서 H4? 예, 능동 전륜 조향장치와 같은 부분은 예. 그 BMW가 이미 적용을 해서 이미 양산되어 있는 게 H4는 H4라고 하는데 왜 BMW는 BMW라고 대놓고 언급을 하십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H4 어디입니까? 예, 현대자동차. 그렇습니다. 이게 공평하죠. 네. 공평하게 딱 공개하고 갑니다. 예, 요즘 그 재밌는 또 기능이 있는데요. 예. 핸들에 스마트 기능이 있어서 현재 운전자가 잡고 있으면은 예. 거기에 사람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전달해서 어떤 기능이 변화가 있을 때 몸에 신체에 예. 급하게 뭐 병원까지 정보가 전달된다든지 네. 하는 이런 기능도 들어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거죠. 스티어링을 잡고 있는데 네. 이 손에 어떤 그 센서가 이런 걸 읽어가지고 네. 뭐 심박수라든가 이런 걸 읽어서 몸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워닝을 주고 경고를 주고 병원 가라.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더 급한 경우에 좀 더 발전되면 병원까지 바로 연결되어서 바로 그냥 응급대기. 응급대기도 할 수 있고 병원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교통약자 운전까지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서비스 산업으로 계속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뭐 스마트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 네. 쪽으로도 계속 발전해 가기 위해서 많은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하는데 우리 정 위원님께서 도움 주신 거 맞죠? 예, 뭐 좀 직간접적으로 예. 대한민국 자동차 이 기술 발전에 일조를 하셨네요. 예.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이 조향 장치가 지금보다 더 발달하면 앞으로 이 핸들의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기술은 이제 바이와이어라는 기술인데. 바이와이어, 전선 없이 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케이블 없이. 예. 그 조향 핸들부터 바퀴 요 사이에 기계 구조물을 다 없애고. 아예 없어요. 중간에 연결 통로가. 예. 단지 네. 이제 전선이나 네트워크 선을 통해서 그렇죠.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피곤하면 옆 사람의 핸들 마를 떼서 주면 네. 그 사람이 이제 조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고요. 정말 스티어링 휠이 없는 세상도 올 수 있다. 예. 아. 사륜 조향 장치에서 후륜 조향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미 바이와이어 기술이 적용이 된 사례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닛산 같은 경우는 그 인피니트 Q50에 전륜 조향 장치를 스티어 바이와이어를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오늘 조향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좀 이해는 되셨나요? 아, 일단 그 제 앞에 있는 미녀 PD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청취자분들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그 샵 연구사업원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해당 주제를 선정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 조향 장치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관리해라. 평소에 이제 점점 진화되고 있는 조향 장치에 대한 기능과 구조를 좀 이해하고요. 그다음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런 조향장치가 경고등이 뜨면서 조향장치가 잠기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향장치는 기계적인 구조상 잠기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보조 조향하는 동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핸들에 걸리는 힘이 과도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럴 경우는 차분하게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그럼 서서히 조향 핸들을 조작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고 타는 자동차, 알고 보는 자동차 부품, 이색 자동차 부품 이야기, 자동차 부품 연구원의 정찬항 연구위원님, 노기환 연구센터장님 두 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긋 싱글벙글 애쉬씨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해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해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One more kiss dear. One more song. 브랜드 스토리 오늘은 미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까지 권영주의 카조타 트위터와 페이스북 50원 부과되는 샵 연구사호 문자 메시지로 미니는 땡땡땡이다 라고 올려주신 분 중 5분을 선정해서 미니의 마스코트 불독 인형 스파이크를 강하게 스파이크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 통통 튀는 멋진 생각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 어떤 차 타고 계십니까? 20대는 빠른 차 좋아하고 30대는 SUV를 좋아합니다. 40대는 중형 세단을 좋아한다고 하죠. 그리고 50대는 대형 세단을 좋아한답니다. 그렇다면 60대는 어떤 차일까요? 그냥 대중교통입니다. 설령 이용한다면 나이에 걸맞게 중후하고 품격 있는 무채색 세단을 고르겠죠. 그래서 제가 한 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60대를 위한 권용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권용주가 60대를 위해 추천하는 차 이효리의 빨간 자동차.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국카드라이버 권영주의 카조타 이제 파킹.
빨간 자동차 몸 싣고서 떠나는 여행 너와 둘이서 라디오 볼륨 높여서 그게 따라 노래를 불렀어 푸른 하늘 아래서 너와 단 둘이 있어서 I am so happy cause I'm a stay alive I love you I need you 너와 함께라면 기분 좋은 걸 I can feel your love I love you I need you 스윗하게 내 사랑의 멜로디 I can feel your love 뜨거운 여름 바닷가 눈부신 태양의 노래 A beautiful song 바람도 따라 부르네 달콤하게 love song And it feels so good Stay with me tonight I love you Oh beautiful I need you Oh wonderful 너와 함께라면 기분 좋은 걸 I can feel your love I love you Oh beautiful I need you Oh wonderful 달콤하게 내 사랑의 멜로디 I can feel your love I love you, oh beautiful I need you, oh wonderful 너와 함께라면 기분 좋은 걸 I can feel your love I love you, oh beautiful I need you, oh wonderful 달콤하게 내 사랑의 멜로디 I can feel your love 너와 함께라면 기분 좋은 걸 I can feel your love